현대트랜시스가 새해를 맞이해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CEO 신년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일 현대트랜시스 각 사업장에서 방송된 CEO 신년 토크는 기존의 신년사나 명절 인사 형식의 메시지 전달 대신 직원들이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묻고 답하는 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신년 토크의 MC를 맡은 직원은 건강관리 비법이나 대인관계 같은 일상적인 내용부터 올해의 사업 방향, 회사의 미래 전략, 조직 문화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여수동 대표이사는 다양한 질문에 편하게 답변하면서 변화와 도전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자세, 그리고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현대트랜시스는 언택트 시대에 직접 만날 수 없는 임직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